누가 키스하면서 나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온 것 아니요, 제발 가만히 있어요. 아, 아니 고민이 형 얘기했다. 아,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. 가만히 있을까? 아, 고백하지 말고. 가만히 있어? 아니 고백하지 말고. 고백하지 마. 어. 그러니까 술이 진심을 내비출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술을 먹고 무슨 결정이든 고백이든 하면 안 돼요. 절대 하면 안 되고요. 어, 맨정신이 돼야 돼. 기억도 못 하고 혹시 들었어도 기억 못한 척하지. 남자가 기억 못한 척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. 그게 최악이에요. 왜냐하면 내가 남자가 아는데 남자가 그걸로 뭉갤 수 있어요. 그래. 충분히. 기억 안 난다고? 어, 그러면 진짜 뻘쭘해지니까 고백할 타이밍은 정말 아닌 것 같고. 그래, 나 기억 못 한다고 할 것 같아. 나 진짜 궁금한데 아까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, 보면서. 첫 남자가 진짜 모를까? 아, 100% 알아요. 누나, 느낌 누가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거를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어요. 못 챈 척 할 뿐이지.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인데 못 챌 수가 없어요. 맨정신에 원래 같은 멘탈이면은 그러지 않으려고 했으나 지금은 상처도 받았고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 저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이거지. 술을 마실 때 내가 실연의 상처가 있어. 내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? 지금 나 혼자 술 마시고 있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. 그래서 그래. 내가 부르면 나오는 사람. 그치. 어, 내가 앉아 술 마시면 마시는 사람. 그리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던 거지. 근데 똑같은 이게 악순환인 게 그 원래 유진이라는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이 남자가 기회다 하고 고백해서 까였잖아요. 그것처럼 이 남자가 유진이한테 까였을 때 고민녀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처럼 보이는 거지. 아, 연애가 거절당했으니까 나랑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.